야, 근데 이분 정말 만나본 외국인 중에 너무 침착해가지고 침착하고 말도 너무 잘하세요. 어디 스피치 학원 이런 데 다니셨어요? 어쩌면 이렇게 토박토박하게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 오늘 같이 나온 김보성 씨보다 예, 아까 제가 들으면서 의리라고 외치실 때는 의! 이거 밖에 안 들려가지고 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김보성 씨 한수 배우겠습니다. 예, 예, 죄송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터키 예, 터키는 진짜 네. 그때 그 월드컵에서 네, 네. 근데 왜 3위를 죄송했습니다. 왜 이겼어요? 지금 저만의 그런 소리가 오래 의리가 아니에요. 손을 깜짝 못 써 피 안 통하게 자 네. 우리 난생 처음 장인 장모님과 여름 휴가를 보낸 함서방 조서방 남서방 과연 1박 2일을 무사히 마치셨을지 이 세 사위들의 어제보다 더한 오늘 네.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. 보시죠. 여기 장인 장모님과 여름 휴가를 보낸 대한민국 유일무이 세 명의 사위가 있습니다. 이번에 사위 노릇 한번 제대로 하나 싶었는데 아빠 되게 찐이네. 수육처럼 설동력은 아닌 것 같고 나 그 고기 안 먹을래. 먹고 탈락 큰일 난다. 아이코 쉽지 않네요. 장모님 마음에 쏙 들었나 싶다가도 이거 쭉 잘 먹어요. 안 돼 안 돼. 장모님 최고 이 운동이에요. 됐어 됐어 이제 가. 피자 한쪽 까먹었다. 함서방 남서방 조서방의 여름휴가는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? 남서방 일어나가지고 공판장 따라간다 하더니 따라가야지 일어나게. 아 네네. 일어나게 일어나게. 네, 일어나, 아, 얼른 얼른 가봐야지 시간이 되는데. 아이고 아이고 그래야죠. 아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공판장 가서 오징어 경매 하는 거 사고. 이거 배나 달라는. 내려 가보세요. 가세요 뭐. 눈이 많이 부셨네요. 네 자가용으로 가져가야지. 뭐 사나 뭐 사나 이거 내가 가져갈게. 아 됐어요 됐어요. 상쾌해 보이질 않는데. 친해질만 한데 이렇게 좀. 그러니까. 어 걸음이 빨라. 빨리 걸어야 된다 하네. 운동 된다 하더만은. 너무 빨리 가면 더 빨리 간다 할라. 아저씨요, 이따가 오징어 배가 들어와요? 조금 쉬면 더 그래요. 조금 쉬면 들어올 때요. 입찰해가 한상대에서 아랫부위 파던데. 팔아. 오거들 한상대 파세요. 예, 예. 저기 안에 들어가면 볼만 하는데, 산 고기도 막 전시해놓고 했는데. 아, 그거 사도 된다고요? 아니, 사도 되는 사지 게 뭐. 했는 게 아니고. 예. 저기 조개 파는데요? 살 수 있으면 이런 데도 그거는 사는 거 아니야. 전시관 전시관인데 무슨 얘기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. 그냥 저기 가자 가길래 그냥 저쪽 가자 그래서 나는 또 무슨 생선을 또 뭐 잘 파는 데가 있는가 이제 그러고 이제 따라갔는데 갔고 또 갔고 갔고 또 갔고 갔고 또 갔고 갔네. 울진 대게 저 홍보 전시관이라고 저기서 엄청난 저리. 아, 그 개 전시관 그거 한번 볼만해요. 구경할만해요. 산고기도 놀고 또 홍게 잡는 그것도 왕도 저 짬도 나오고 고기 잡는 것도 나오고 이래서 그 문이 열어졌는가 몰라 시간이 일찍 가지고. 전시관에 문 열었나요? 문 안 열지 않았어요? 아, 당연히 안 열죠. 전시관은 문 열린다. 관계자들이 죽으시겠죠. 아이고. 문이 잠겼어요. 이것도 올라가면 예약하는 모양이세요. 예약 문이 전화 지나는 거 그냥. 일요일 날 새벽 6시에 박물관이 열리가 없어. 그래도 뭐 그냥 산책 한 셈 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. 또 갔고 갔고 또 갔고 갔고 또 갔고 갔네. 이런 배는 좀 싸겠네. 2, 3억 정도면 사지 않나? 몰래 이런 좁은 배 그거는 시세는 모르지 모르고
2-3억이면 뭐 1억 갖고 대출 1억 내고 해가지고 하나 삽니다. 아이고 대출도 배박하면 내주지 함부로 내주던갑다. 아 역시 오징어다. 뭐야? 오징어.